포스트 스크립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포스트 스크립트 가지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아주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그 블루북 챕터 3을 공부하고 있어요. 챕터 3을 같이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포스트 스크립트에서는 먼저 패스라고 하는 걸 지정해요. 그러니까 제 발음이 영어로 통과하다 패스와 경로를 얘기하는 패스와 발음이 조금 유사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패스라고 발음을 하면 전부 그냥 경로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과하다는 의미의 패스를 PASS를 쓸 일이 없어요. 먼저 첫 번째 스텝은 패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정의된 패스를 가지고 뭘 하냐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명령은 P라고 대표적으로, 물론 다른 방식의 그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필과 스트로크가 대표적인 그리는 명령입니다. 필은 예를 들면 이 아래 예제를 볼게요. 보시면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 위에 이 페이지를 커런트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페이지죠. 가상의 페이지에 위에 패스를 정의합니다. 패스를 정의하면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어떤 가상의 경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경로 위에 fill 하면 그 경로의 내부를 칠하고요. 그다음에 stroke 하면 그 경로 위에 어떤 굵기의 획을 이렇게 그립니다. 스트로크가 획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필은 내부를 채우고 스트로크는 지정된 경로를 따라가면서 어떤 굵기로 이렇게 획을 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부 외부는 어떻게 정하나요? 저 칠하는 색깔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것이 바로 컨텍스트를 정의하는 거고 스테이터스를 정의하는 건데 그건 뒤에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육각형 그렸어? 난 그러면 이제 다시 네모를 정의할래. 그리고 네모를 그립니다. 뭐, 그렇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패스를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두 개, 삼각형 세 개를 정하고, 한 번에 스트로크 해. 그러면 스트로크가 이렇게 정의가 돼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그렸어요. 화면에 구성되는 네모, 삼각형, 육각형, 사각형 다 그린 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프린트하는 겁니다. 프린트하는 명령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프린트한다. 그러면 그게 화면에 나오거나 레이저 프린터에 종이에 출력되거나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포스트 스크립트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그럼 아까 맨 먼저 하는 작업을 패스를 정의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패스를 정의하는 명령어가 new path, move to, line to, 그 다음에 close path, align to, i move to.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 fill, stroke, 그 다음에 색깔을 정하는 set gray나 set line with 이런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는 show page. 쇼페이지라는 명령이 있는데 쇼페이지 명령을 넣으면 페이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것을 실습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실습을 직접 하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실습 환경에 대해서. 전 윈도우스 10 환경에서 실습을 합니다. 제 컴퓨터에는 여러분들 준비사항에 써 있었던 고스트 스크립트 최신 버전 하고요. 그 다음에 GS 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GS 뷰나 고스트 스크립트는 전부 포스 스크립트 랭귀지를 컴파일해서 그 인터프리트해서 실행해서 렌더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GS 뷰는 똑같이 GS 뷰는 뭘 쓰냐면 고스트 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스트 스크립트가 설치되지 않으면 GS 뷰는 설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고스트 스크립트라고 치면 전 지금 두개 버전이 깔려 있는데 9.53.3이 깔려 있고 9.51이 깔려 있는데 뭐 이건 전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버전을 가지고 쓰는데 제가 쓰고 있는 GS 뷰에 따라 그
때문에 옛날 버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고스트스크립트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스택에서 보셨죠? 네, 스택 해갖고 치면 네, 스택에다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스택을 보시면 이렇게 스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 글자 폰트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잘 보시면 네. 여러분들께 제 폴더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들어가면 고스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고스트 스크립트가 GS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파일스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고스트 스크립트 안에 여러분 설치한 곳이 있어요. 거기 빈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여기 GS Win 64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실행됐던 건 GS Win 64고요. 그 다음에 64C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풀스크린 해놓고 그 글자를 키우면 이제 글자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에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면 하나에서 그냥 제 동영상 보면서 연습하는 환경이라면 요 C를 꼭 실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보기 좋게 하얀 바탕에 되어 있는 고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설치한 것이 GS 뷰인데요. GS 뷰가 제가 GS 뷰를 6.0과 5.0을 설치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5.0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인터넷에서 잘 찾으면 5.0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5.0의 장점이 뭐냐면요. 6.0이 더 소프트웨어는 더잘 만들어져 있는데 5.0을 설치하면 장점이 그 자리에서 다시 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 에디팅하고 릴로드하고 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5.0을 씁니다. 근데 그 기능이 6.0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5.0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0을 사용하면 어떻게 불편하냐? 네, 조금 불편합니다. 제가 이따가 나중에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GSV 6.0, 5.0 전부 GS 뷰라고 하는 제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는데 기술 지원이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료 소프트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기술 지원이 안 된다 하는 상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먼저 GS 고스트 스크립트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단계가 패스를 지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new 패스라고 합니다. 뉴 패스라고 하는 건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요. 아, 이제부터 뉴 패스가 되는구나 하는 거 시스템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무브투랍니다. 100 무브투 할게요. 그 다음에 200 라인투 할게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쇼 페이지 해볼게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수님 무브 투 라인트가 뭔데요? 네, 그거 조금 이따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 인트로덕션에서 배웠던 그래픽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부터 패스를 새로 정의 한다라고 선언하고 예, 무브 투 라인트로 패스를 디파인 했고 스트로크로 드로우를 했고요. 그다음에 쇼 페이지 명령으로 페이지를 출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고스트 스크립트 이미지가 나와요. 그런데 빈 이미지가 나와요. 헐, 왜 비어 있을까? 고민스럽죠? 네, 여러분들 요 화면을 스크롤해서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와,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New Pass, 100, 100 Move to, 200, 200 Line to, Stroke, Show Page. 이게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그랬더니 라인이 하나 툭콕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게몇 가지 있습니다. 오케이. 패스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네, Move to는 뭐냐면 패스를 정의하는 펜이 있는데 그 펜을 종이가 있다면 종이 위에서 들어서 옮기는 겁니다. 라인 투는 선을 그려. 그러니까 펜이 종이에 닿아져 있는 상태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는 게 아니라 경로만 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여기서 스크롤에서 밑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봤을 땐 또는 아하 그리고 백백이라고 하는 게 XY 좌표구나. 게시하실 수 있겠죠? 그럼 백백이 여기고 200, 200 여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0,0은 여기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아하,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종이의 왼쪽 구석, 좌하단이 0,0, 원점이구나라고 하는 걸딱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백백, 200, 200. 그 다음에 스트로크하고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라인 하나 더 긋고 싶어. 그럼 이쪽을 하나 더 긋어버릴까요? 200, 100, 이게 좌표가 어디가 될까요? 100, 한3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계속 그려봐. 100, 300, 라인 2 하면요, 에러가 왕창 뜹니다. 그죠? 에러가 왕창 떴어요. 에러가 왕창 떴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네, 뭐라고 에러가 나왔냐면, 너 지금 패스에 무브트가 안돼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스트로크 쇼 페이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저장됐던 커런트 패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펜의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디폴트 위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스택에는 왜 들어있나요? 네, 뭐가 에러가 난 거냐면 라인2가 에러가 난 거기 때문에 100하고 300은 스택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0하고 300 무브트로 바꿀게요. 그러면 절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면 쭉 밑으로 나와서 200, 100 라인2 하고요. 스트로크 해볼게요. 그 다음에 쇼 페이지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하,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있어. 그러면 교수님, 나 X표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X표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 100, 무브트. 그죠? 대각선으로 그릴게요. 우상단으로 200, 200, 라인2. 그럼 다시 펜을 들어야 되겠죠. X를 그리고 싶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할게요. 100, 200, 무브트.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죠. 200, 100, 라인2. 하고 스트로크 해볼게요. 네. 근데 스트로크를 했는데 벌써 나오죠. 이게 최신 고스트 스크립트 일종의 버그 같은 건데요. 쇼페이지 전에 이미 프레임 버퍼를 반영을 합니다. 실제로는 쇼페이지를 해야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아하, 그럼 무브 투 라인 투, 무브 투 라인 투, X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요게 100의 길이죠? 요게 100의 길이죠, 100. 요 100이라고 하는 단위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만큼 스크롤 하고 이만큼 스크롤 하니까 이게 도대체 크기가 뭐지? 네, 이게 종이 한 장입니다. PS는 포스트스크립트는 페이지 디스크립션 랭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디스크립션 하는데 페이지 크기는 네, 디폴트로 A4 사이즈가 페이퍼 사이즈입니다. 디폴트 페이퍼 사이즈가 A4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A4예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된게 A4라고 하는데 교수님, 화면에서 보기엔 이거 A4보다 작아 보이는데요? 네, 그거는 화면에서 보니까 그런 거죠. 그죠? 이거 빔 프로젝트에도 프린팅하면 저 프로젝션하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요 하나의 스크롤 한 스크롤이 네, A4 용지다 하는 거예요. A4 용지 크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알겠죠? 11점 몇 인치, 8점 몇 인치죠. 네, 고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거는 8인치라고 했으니까 이게 1인치보다 좀커 보이고 2인치보다 좀 작아 보여요. 이 단위가 뭐냐면 우리가 폰트 같은 거 작업할 때 쓰이는 사이즈 있죠. 네, 포인트 단위예요. 그럼 포인트의 단위는 얼마냐? 네, 1분의 1, 1 나누기 72인치입니다. 72분의 1인치가 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72보다는 크니까 한 1.4인치 정도 됩니다. 1.3인치 정도겠죠. 도대체 몇 인치인가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100은
100은 70, 100을 7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네? 그렇죠? div equal equal 하면 네, 1.38 인치예요. 100포인트는 1.388888 인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필. 필이라고 하는 건 채우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나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네모를 삼각형을 하나 네모를 하나 그려볼게요. 100, 100, 무브트. 나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갔으니까 위에다 y 값에다만 100을 더해야 돼. 이거 복잡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게 0, 100, align2라고 하는 겁니다. align2는 뭐냐면 무브트 해가지고 현재 위치가 100, 100이잖아요. 여기서 상대 위치예요. x에는 0을 더하고 y에는 100을 더하죠. 그러면 100, 200으로 가는 게 align2입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는 0, 오른 그러니까 0, 지금 100, 200으로 올라갔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100, 0, align2. 밑으로 내려가 싶어요? 그럴 때는 0, 마이너스 100, align2. 한 다음에 원위치로 돌아볼게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 0, align2. 이렇게 하면 네모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fill 해볼게요. 그다음에 show page 해볼게요. 네, show page 했더니 이렇게 네모가 하나가 까맣게 칠해진 네모가, 아필은 내부를 칠하는 거고 스트로크는 그 정해진 패스를 이렇게 획을 그리는 거구나, 선을 그리는 거구나 라고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디폴트로 용지 사이즈가 A4였던 것처럼 또 다른 디폴트 값을 하나 여러분도 볼수 있겠죠. 뭡니까? 네. 디폴트로 색깔을 칠하는데 칠하는 선의 색깔이나 채우는 색깔은 전부 까만색이구나. 디폴트 컬러는 0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한번 제가 다른 툴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네. 제가 바탕화면에서 새로운 문서 만들기로, 새로 만들기로 그냥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문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지금 뒤에 확장자가 안 보일 때는 윈도우스에서 폴더 보기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알죠? box.ps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용할 수 없게 돼서 확장명을 바꾸시겠으면 물어보는데 .ps 파일을 만들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스트 스크립트 G마크가 들어있는 파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안 보인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폴더를 하나 열어서요. 이 폴더에서 보기 가십니다. 보기 가시면 보기에 옵션이 있어요. 보기에 옵션에 들어가면 폴더 검색 및 옵션 변경, 여기 들어가서 보기에 알려진 화일 형식의 확장명 숨기기가 켜져 있으면 이걸 꺼야지만 이 PS가 보입니다. TXT 파일도 보이고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한번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볼게요. 저는 뭐가 좋으냐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가 좋아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로 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면 이렇게 열려요. 그렇겠죠? 이 파일입니다. box.ps 파일. 저는 이 파일을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때 처음 주의해야 될 것이요. 포스트스크립트 랭귀지에서 코멘트는 뭐냐?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은 기본적인 규칙이 뭐냐면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new path 하고요. 박스를 그려볼게요. 100, 무브트. 오른쪽으로 할게요. 200, 100, 라인2.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200, 200, 라인2.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100, 네, 100, 200, 라인2. 그 다음에 원래로 돌아가죠. 100, 100, 라인2.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로크 했죠. 그 다음에 네, 쇼페이지 해야죠.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뉴 패스, 쇼 페이지 이런 거 포스트스크립트 했더니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가 명령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런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저장했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PS를 따닥 클릭해 볼게요. 따닥 클릭했더니 또 뭐로 열 거니? 그래서 저는 GS 뷰로 열겠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GS 0을 깔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 이렇게 나타나는데, 없는 건왜 없냐면, 여기,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아, 잘 됐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내가 좌표를 조금만 바꾸고 싶어요. 150으로 바꿔서 저장했어요. 저장한 거를 다시 하려면, 요걸 더블 클릭하면, 네, 창이 하나 또 떠요. 또 떠가지고, 아이, 이거 뭐야. 이거, 네. 조금 불편합니다. 네, 그렇죠? 150까지밖에 안 그렸더니 이렇게 그렸죠. 아이고,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화면을 이제 띄우는 게 싫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다른 걸로 선택해 볼게요. 5.0을 하면 무엇이 좋냐면, 다른 앱, GS뷰 32가 있죠. 네, 요걸로 제가 할게요. 옛날 버전이에요. GS 5.0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이 조금, 유저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르죠? 근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 잘못 그렸네. 그러고 딱 고치고 나서 저장하고, 뷰에서 리디스플레이를 하면, 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명령을 배울 텐데, 이 선의 굵기를 바꾼 명령이에요. 선의 굵기를 바꾼 명령이 어떻게 되냐면, 해볼게요. 20, set, line, width.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저장했고요. 네, 그랬더니, 와, 굵어졌어요. 굵어졌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여기 구멍이 빵꾸가 났어요. 이게 뭔 일일까요? 빵꾸가 났네요. 왜 빵꾸가 났냐면요. 잘 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선을 정의를 했는데, 선을 뭐 가지고 정의했냐면, 선의 정의된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됐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라인 위드스가 20이니까 10, 그러니까 72분의 10인치, 72분의 10인치만큼 양쪽으로 벌리게 됩니다. 그렇죠? 벌렸습니다. 벌렸는데, 박스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박스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박스가 있는데, 이두 개의 박스에 요 부분에 빈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요 부분에 빈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조인. 네. 이 부분에 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뭔가로 이렇게 뾰족하게 채웠죠? 채웠는데 이 부분에서 move to line to line to line to line to 하면 line to하고 line to 두개 사이는 조인이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물론 우리가 알죠. 100,100이니까 원래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연결시켜야지. 이걸 연결시킬지 안 시킬지를 확실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무브트 한 위치로 또한번 바로 그 무브트를 라인트를 한게 아니라 그 무브트로 처음 무브트 한 위치로 닫고 연결해서 조인 그리세요라고 하는 명령이 뭐냐면 close 패스입니다. 크로스 패스를 하면 네, 저장했어요. 그다음에 R 누르면 네, 이제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크로스 패스는 뭐냐면 여기를 맨 처음 무부터 한첫 위치로 첫 번째 패스로 닫으면서 연결하고 싶어요. 그랬을 땐 크로스 패스를 하는 겁니다. 요거 너무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번더 그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복사하면 되겠죠? 스트로크까지. 그렇죠? 한번 두번 박스를 두개 그리고 싶어요. 두 개를 그리고 싶은데 여기다가 뭐라고 싶으냐면 색깔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0.5 한 다음에 set 그레이입니다. ER이 아니고 AY예요. set 그레이. 그리고 여기다가 Ctrl-C 그 다음에 0.25 set 그레이 바꿔만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150, 150, 150, 150, 150. 50, 50, 50. 네, 다시 돌려놓고요. 다시, 네. 책 읽는 걸다 배웠는지 한번 네, 볼게요. 네, 그래픽스 3장 책이에요. 3장의 첫 번째가 뉴 패스, 무브 투 라인 투. 예,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선두 개로 X자로 그림은 그리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박스 그리는 거 했습니다. 왼쪽 구석에 라인 위드스를 굵게 했을 때 왼쪽 구석에 구멍이 나는 건 어떻게 했냐? 크로스 패스로 네, 여기 있죠? 크로스 패스로 닫아야 한다 하는 거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색깔 어떤 색깔로 그쵸? set gray 명령을 가지고
네, 0.5 셋 그레이 해가지고 그레이 박스를 그렸어요. 우리는 그레이로 스트로크를 했죠. 네, 그 다음에 그냥 색깔 다르게 세 개의 박스를 그렸네요. 네, 우리도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박스 그리고 선의 색깔을 바꾸고 선의 굵기를 바꾸고 선의 칠하는 색깔을 바꾸고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